빙상 선수 A씨는 물론 여성입니다. 10대 한 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빙상장 사설 강사이며 한 체대 전 빙상부 조교인 한 코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앉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밖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자, 둘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A선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선수는 말합니다. 현재 이 선수는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었습니다.